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쉬둥은 이름을 날리려면 높은 층에서 노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일을 처리해야 쓸모가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하여 량쉬둥은 이리저리 이 큰 물에서 기웃기웃거리며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명함을 뿌리며 다니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때는 1994년 6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량쉬둥이 아지트에는 한 양복을 척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점잖게 한 한 비즈니스맨이 찾아왔답니다. 반갑소. 네, 양 회장 쪽이 사람이요. 우리 양 회장님이 요 의뢰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에? 그 장춘시에서 재산 수위 탑10에 드는 양 회장 말인가? 오케이, 기회가 왔구만. 량쉬둥은 속으로 매우 좋았지만 그래 무슨 일이요? 라고 스쿤둥하게 대답합니다. 아 네, 요즘 우리 양 회장님이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요번에 개인용 주차장을 요 하나 자그마하게 지었는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 건설 비용은 다 끝나고 좀 사용해 보다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잔금을 다 치르는 절차인데 근데 그 건설 회사가 대충대충 지었지 뭡니까? 아니 새 주차장에 비가 질질 새지 않겠는가? 이 기왓장도 대충대충 붙여놔서 너덜너덜 하고요. 그래서 잔금을 못 주겠다고 하니 그놈들이 주차장을 아예 벽돌로 그냥 꽉 막아 놨답니다. 돈 안 주면 니들도 못 쓴다는 거죠. 하여 우리 양 회장님이 빡친 겁니다. 어떻게 량쉬둥 형님이 요번에 이걸 한번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답니다. 네, 이건 뭡니까? 량쉬둥이 오랜만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회잖아요. 그래. 양 회장한테 전해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준다고. 여기서 양 회장은 이름이 양뼈라고 불렀는데 그 돈도 돈이겠지만 경찰 계통이나 모든 방면에서 이 발이 넓었으므로 가까이에 둬야겠죠. 이어 량쉬둥은 조직원 10명을 모두 다 집합시킵니다. 야들아, 다들 잘 들었지? 요번에야말로 우리 이름을 날릴 기회다. 그리고 그 건설 현장 애들 쪽에도 이 쪽수가 많으니까 요번에 짱훙옌 쪽에 애들도 좀 부를 거다. 이 다른 조직원 애들도 있으니 내 맨들 깎지 말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박살내버려야 된다. 알았니? 어차피 사고를 쳐도 양 회장이 다 덮어줄 테니까 니네 있는 재간을 다 피워서 그냥 제일 독하게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이 제일 많은 점심때 치러 갈 거다. 다들 준비해라. 네, 그러자 조직원들도 그냥 사기가 바짝 올랐답니다. 다들 자신이 무기를 꽉 거머쥐고는 량쉬둥이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량쉬둥은 짱홍연한테 전화 한 통을 하고는 이 책상 위에 도끼를 잡습니다. 야들아, 가보자. 그들 10명은 택시 5대로 빙허신촌 405호로 갔답니다. 네, 이거 역시 그 실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데요. 그쪽에 도착하자 짱홍옌이 조직도 마치 모아 있었답니다. 짱홍옌도 5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왔는데요. 다들 포를 거머쥐고 있었답니다. 자, 다들 잘 들어라. 저 안에 놈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 좀 이따 전쟁이 시작되면 이 좀 혼란스럽겠다. 다들 이 두건을 왼쪽 팔에 메고 우리 들어간다. 그리고 안에서 무조건 이 두건을 쓴 사람만 빼고는 모조리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엎어버리는 거다. 알았니? 오케이, 가자. 량쉬둥과 짱홍옌이 조직은 우르르 몰려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자 그 안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지금 한창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이어 짱홍옌이 먼저 기세 등등하게 이 앞에서 밀고 들어가며 야야, 여기 어나 대가리야? 어? 니야? 짱홍옌은 먼저 노가다 오야진 그 리밍쉔이란 사람이 다리를 슥 긁어 놓았답니다. 그러자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노가다 인원들도 사발을 뒤엎고 덤비는 거죠. 야들아, 뭐하니? 싹 다 죽여버려라! 량쉬둥은 도끼를 잡고 제일 앞장서서 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자 밑에 애들도 그냥 덩달아 따르는 거죠. 그분 싸움은요 어마어마했답니다. 노가다 인원들은 워낙 인원수도 많고 한성질하잖아요. 10여 분이 전투 끝에 그 결과는 비참했답니다. 노가다 오야진 리밍쉔은 왼쪽 다리뼈가 끊어지고 또 이것저것 칼에 찔려서 총 17번이나 되는 대수술을 했답니다. 리밍쉔은 그 뒤부터 평생 동안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또 다른
많은 한 노가다 인원은 신장을 한쪽과 그 비장까지 다 뜯어냈다고 합니다. 하여 평생 동안 일할 수 없게 되었죠. 이 사람은 원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는데요. 그 결혼 대상도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뿐만 아니라 총 19명인 노가다 인원들을 중환자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노동자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죠. 이어 그들은 맨날 시정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량쉬둥 일당을 심판해 달라고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암흑한 시대에서는 돈과 권력의 힘이 더 셌답니다. 양 회장이 뒤에서의 꼼수로 하여 그번 사건은 그냥 일반 무리 싸움으로 간주되게 되었고 그냥 손반망이 처벌로 끝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하여 량쉬둥은 완전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청 앞에서 맨날 몇십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량쉬둥 이름을 외쳐대는데 그 량쉬둥은 아직도 멀쩡하게 있잖아요. 량쉬둥은 대놓고 낮에 빈둥빈둥 거리며 싸돌아 다녔고 또 밤에는 오른쪽 왼쪽 겨드랑이에 여자 두 명이나 끼고 다녔답니다. 그 모든 건 사람들 눈에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뭐야, 량쉬둥 저는 마저 뒷배경 저 정도였나? 야, 이제부터 자를 맨질 줘야겠다 야 라고요. 말 그대로 사람을 패는 건 누가 못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병원에 보내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거가 진짜 센 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짱홍옌도 다른 술자석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니네 성로란 나이트의 량쉬둥 알지? 금마 그거 웬만한 독종이 아니던데? 뭐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의뢰를 받고 패는 건데 아주 모두 다 죽여버릴 기세더라야 라고요. 네, 사실 이런 의뢰를 맡은 경우에는 그냥 짱홍의 말대로 한두 명을 슬쩍 그어놓고는 겁만 주고 끝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량쉬둥이 너무나도 화끈하게 처리했던 거죠. 짱홍에는 그 뒤에 다른 건달 조직들과 만나면 항상 그랬답니다. 야, 니들 편안하게 이 바닥에서 지내고 싶으면 량쉬둥을 건드리지 말라. 가 그게 싸움만 벌어지면 완전 눈알이 돌아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덤비더라야. 이제 두고 봐라. 얼마 안 지나면 그놈 그거 이 바닥에서 한 자리를 단다야 할 게다. 량쉬둥은 요번 사건에서 재미를 보고는 싸움만 나면 항상 이런 스타일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여 장충에서는 미친 건달 량쉬둥으로 불리우게 되었답니다. 량쉬둥의 이름이 자자해지자 또 한 명의 의뢰인이 돈다발을 싸들고는 량쉬둥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류바오건이라고 불렀는데 1954년생으로 량쉬둥보다 12살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아, 네. 량쉬둥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난성에서 건축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춘에서 일감을 하나 맡게 되어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말이죠. 이놈은 류펑산이라고 부르는데 제 15만 위엔을 그냥 꿀꺽하고 안 주지 뭡니까? 만약 량쉬둥 형님이 이걸 받아오면 제가 5만 위엔을 수고비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얘기했답니다. 네, 보셨나요? 12살이나 많은 기업인이 힘 앞에서는 형님 형님 하며 굽신굽신 거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량쉬둥은 피식 웃으며 그래, 그런 쪽은 우리가 전문이지. 그래라 라고 허락했답니다. 이제 이름을 날렸으니 그 이름을 대고 한번 겁이나 주면 5만 위엔을 챙기는 겁니다. 이 류펑산이란 사람도 건설회사를 그냥 자그마하게 하고 있는 사장이었는데요. 이런 거 해치우는 건 그냥 쉬운 줄 먹기겠죠. 밑에 애들 3명만 데리고는 바로 출발했답니다. 이 류펑산 사무실을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류펑산 혼자였답니다. 그때 류펑산은 자신이 자리에서 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량쉬둥은 도끼를 거머쥐고 앉아있는 그 류펑산 쪽으로 기세등등하게 다가가자 그 류펑산은 쫄아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이, 뭐하니 아이 비키고? 에? 비켜드려야지. 류펑산은 부랴부랴 자기 좌석에서 일어나서는 이 구석에서 쭈그리고 서 있습니다. 이어 량쉬둥은 사장 책상 위에 도끼를 척 뿌려서 던져놓고는 사장석에 척 앉아서는 또 건방지게 양쪽 구두발을 또 책상 위에 척 올립니다. 어이 류펑산아, 니 내 누군지 알지? 내가 바로 량쉬둥이다. 니 류보건이 돈을 15만 위엔 안 줬다며. 내 그걸 받아주려고 이 바쁜 시간에 찾아왔다. 그래, 어찌게? 네, 그러자 류펑산은 네, 량쉬둥 형님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류보건 그 늑다리 여우놈이 15만 위엔이라고 했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감히 량쉬둥 형님한테 그런 사기를 치다니요. 에?
그러면 이건 또 뭔 소리였을까요? 사실 류버건이 류펑젠한테 못 받은 돈은 5만 위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만 위엔이라고 뻥을 치고 량쉬둥한테 5만 위엔을 줘도 10만 위엔 남잖아요. 그렇게 량쉬둥을 이용하여 5만 위엔을 더 챙겨 먹으려고 뻥을 친 거죠. 어라, 류버건이 감히 나를 갖고 장난쳤다 이거니? 오케이,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보고 그럼 빨리 5만 위엔이라도 내놓지 않고 뭐하니? 네, 그러자 류펑사는 또 뒤통수를 쓱쓱 긋습니다. 아, 네, 저도 뭐 있으면야 금방 드리죠. 그런데 제 위쪽 회사에서 58만 위엔을 저한테 안 줬거든요. 그 돈만 있으면야 이 5만 위엔 같은 푼돈이야 그냥 바로바로 드리죠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잠깐만, 얼마라고? 58만 위엔? 그게 달달해 보이는구나 야. 그럼 이런 게 어때야? 네 그 58만 위엔을 우리가 받아줄까? 에? 그러자 류펑사는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 그걸 받아주면야 5만 위엔 같은 건 바로바로 내놓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돈을 찾으려면 네 나한테 58만 위엔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야 된다. 그래야 내 그 차용증을 갖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돈을 찾아오지. 아이 그래야? 그러자 에? 뭐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검은 속궁기를 모를 리가 없겠죠. 류펑사는 당장 내서 안 된다고 딱 잘라댔답니다. 그게 네 아이디인다며 아이디는 게 같니? 야들아 뭐하니? 류 사장을 될 때까지 이쁘게 다독여줘라. 그러자 량쉬둥이 오른팔 왼팔인 순대량과 천빈이 류펑산 앞에 척 나섭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 동안 뚝딱뚝딱 거리더니 드디어 58만 위엔 되는 차용증을 받아내는 거랍니다. 좋다야, 이제 이 차용증도 있겠다. 위쪽 회사에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하지 뭐. 사실 그 위쪽 회사는 화인건축회사라고 불리는 국가기업이었답니다. 류버건이나 류펑산 같은 이런 피레미 기업들과 레벨이 달랐죠. 아까와 같은 마구잡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잖아요. 이 합법적인 선 이내에서는 그 회사로 찾아가서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량쉬둥은 8명의 부하들을 화인건축회사로 맨날 출근을 시켰답니다. 네, 그러면 가서 뭘 했을까요? 맨날 그냥 지들 집처럼 편안하게 있었답니다. 답답해나면 위통도 벗어버리고 바지도 벗어버렸으며 그 사무실 안에서 부탄가스 켜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있었답니다. 뭐 아무 이유 없이 이러는 거 아니고 돈을 안 갚으니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 이 너무나도 답답해진 화인 건축 회사는 량쉬둥 회사에 58만 위엔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량쉬둥은 좋아서 그냥 침을 개개 흘리는 거죠. 야, 돈이란 건 이렇게 쉽게 쉽게 들어오는 게구나. 달달하다야. 이런 수법은 그 시절 보통 흑사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랍니다. 물론 모두 다 꿀꺽하면 안 되고 류펑산한테 얼마 정도 줘야겠죠. 아니면 순날강도가 되겠죠. 량쉬둥은 류펑산한테 글쎄 7만 위엔을 줘버리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헐,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이렇게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 시기 뿐이겠나요? 지금도 불법 대출이랑 그 도박을 하다가 깡패 건달들한테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면 류버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량쉬둥은 그를 잡아옵니다. 어이, 류버건아, 우리 언제 봤다고 네 나랑 그런 장난을 다 치니? 뭐 5만 위엔을 15만 위엔이라고? 그리고 네가 가운데서 5만 위엔을 쓱 더 채자고? 야야, 생각이 아주 꽃불이 반짝구나 야. 옅다, 이걸 갖고 꺼져라. 량쉬둥은 류버건한테 5천 위엔을 던져주고는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량쉬둥은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이 가운데서 50만 5천 위엔이 거금을 낚아챘다고 합니다. 야야, 이런 게 재밌다 야. 이제 전문 이쪽 방면을 책임질 한갈래 조직을 만들어 봐야겠다. 량쉬둥은 자신이 조직원 인원수를 더더욱 확장하고 그 전문 해결사 일들도 마구마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흑사회 이름을 날리고 싶던 데로부터 그 이름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까지 알게 된 량쉬둥은 이젠 또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다음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